사진 궁금하다. 아, 스케이트보드. 우와. 와. 우와, 나 보드 진짜 좋아하는데. 어, 너무 멋있어. 이 오빠는 그냥 멋있어. 아, 뭐야. 이 멋짐은. 야, 체험소가 확실히 다르다. 다르다, 달라요. 감각 있어. 제주 힙스터네. 제주도에 산 지는 2년 조금 못 된 것 같고 가족들이 여기 있어서 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제가 조금 불규칙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주도에 오면은 좀 규칙적인 그 루틴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저는 즐겨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그냥 인간 윤도현으로서 삶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할게. 오빠가 아이디어가 엄청 많아가지고 로코 챌린지? 뭐 하실래요? 어떤 거? 난 요리 잘해요. 한 사람을 위한 공연 유튜브도 재밌다. 그걸 또 좋아해요. 또 탐험하는 거 자꾸 말렸어. 진짜 불꽃이다. 불꽃. 아니 진정한 불꽃미남이 여기.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약간 차인표 오빠급 되는 거 같죠? 예. 벌써 몇 개가 나왔어요? 자격증 따로 어디 가야 돼? 네? 자격증이요? 갑자기 자격증이요? 보트 운전 자격증이 있어. 제주도에서 많이 따요. 스킨 스쿠버? 네. 그 얘기는 왜 안 해요? 그 뭐 있어? 초대박인데? 어? 어? 굴삭기 면허증은 왜요? 굴삭기면허 딸 거야. 나 원래 옛날에 굴삭기 하는 배우다가 너무 웃긴 게 너무 많다. 굴삭기 왜 옛날에 배우는데? 아버지가 기술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기술을 배워서 먹고 살라고 이제 그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오빠 근데 요새 노래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공연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요. 저는 공연을 다 못 하시니까. 사람 많은 예전에 YB로 막 이렇게 원래 페스티벌 막 이런 거 하고 싶지. 공연 못하는 거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공연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가수분들이 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개그맨들도 마찬가지인 게 공연 잡아놨다가 우리도 다 취소했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응축돼 있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하고 아무래도 쉐어를 하게 되잖아요. 바다 갈 수 있으면 좋겠네.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비슷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일상을 와, 근데 멋지다. 그걸 음악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게. 낯선 환경에서 제 감정적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공간에서 음악을 만들고 어느 정도 편곡까지 좀 해보는 그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의미가 있는 게 신곡을 그러니까 저의 어떻게 보면 찐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그분들한테 먼저 들려드린다는 점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굉장히 설레이고 좀 기대가 돼요. 오, 이 불꽃 챌린지도 너무 멋진데요? 작곡 캠핑? 우와. 그러면 캠핑할 때 누가 같이 할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갈게요. 정훈이 형도 좋을 것 같은데. 좋죠. 야, 재훈이 형도 제주도 친구인가 보다. 맞아. 아, 뮤지션도 좋죠. 맞아. 아, 같이 나죠. 재훈이 오빠한테 가지 않을까요, 이재훈 오빠? 누가 될까요? 엄청 빵빵할 것 같아요. 누가 나오든 간에. 식당으로 제니 제니? 제니? 블루핑크 선배님? 설마 제니 선배하는 거예요? 제니야 제니 아이 아 제니 잘했었어 제니? 엄청 좋아하네. 엄청 좋아한다 제니. 자주 가는 단골 식당의 강아지고요. 제가 오늘 하루 그냥 같이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같이? 아 오빠가 키우는 네, 오빠 키우는 애기가, 애기가 아니에요. 단골 가게 네, 강아지를 강아지. 지금 데리고. 함께 가는. 같이. 오 이런 공동육아 저 참 좋아합니다. 공동육아 맞아. 네. 몰라? 신기하네. 아니, 주인이야 주인.
알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제가 잘 놀다 올게요. 아이고 귀여워라 우리 제니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제니 귀엽다. 누가 우리 제니 누가 그랬죠? 가자. 아이고. 원샷. 자, 아 원샷. 가자 이제. 창문을 좋아해? 바람을 좋아해? 아니야. 자, 얘 무슨 자동이야, 제니야. 가야 돼. 오. 아, 카메라 조금 더 원샷 바꿔서 봤는데. 아, 저 사람을 좋아하네, 제니가. 귀엽다. 뭐 이렇게 궁금해? 응? 제니야. 네. 어? 뭐야? 어? 네? 어디? 안녕하세요. 아 깜짝아. 왜 시리가 왜 시리가 되는 거야? 가자. 아 캠핑 메이트는 좀 제니였던 거예요? 아 진짜 둘이 가는 거예요? 여기도 기대. 어 귀여워. 뭐야?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애교가 많네.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이렇게? 아 귀여워. 아 그거였구나. 아저씨랑 또 여행 가는 게 처음이네 이게. 아 나 이 오빠 때문에 또 제주도 한번 내려가야겠네. 터덜터덜 걸어 사람들 속으로 연인들을 보며 딴 세상 같다고 생각. 아 굉장히 핫한 곳이네요. 거기도 역시 지금 자주 가는 식당 중에 하나고 거기 후배 어머님이 하는 식당인데 제주 토속 음식 하는 데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왔어? 아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머리 잘라야겠다. 머리가 너무 네? 길어갖고. 머리요? 어. 머리, 예, 머리 잘랐는데. 뭐 먹을까? 한번 맛있게 해줄게. 네, 약간 진짜 그 뭐야, 엄마처럼 막 제주도 엄마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 갈치조림. 갈치조림. 네, 그 어. 너무 맛있어 지금. 싱싱한 갈치 왔어. 맛있게 아, 해줄게.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게 해줄게. 네네네. 우와. 아 귀여워 제니. 응. 오. 똥 쌌다. 응? 형님 얘 누군지 알아? 형님 게 아니잖아요. 제주 도민이 다 된 것 같죠? 그렇죠. 어. 사장님들 몇 분 알면 뭐. 그렇게 주민분들하고 굉장히 스스럼 없이. 어 맞아요. 맞아. 털털하게. 2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식당의 그 아들 재태는 배우 설경구 형님이. 형님도 여기 제주에 계시는데 소개시켜줬거든요. 근데 참 너무 좋은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고 어 거의 뭐 친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동생입니다. 밥 안 먹었지? 아니 안 먹어. 아, 왜? 아,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한다니까. 아니 근데 왜 살이 안 빠지는 거야 도대체? 밤에 먹지. 아니 낮엔 안 먹고 몰래 먹지. 그게 뭔 소리야? 그 다이어트 왜 해 그럼? 그 와이프가 뭐라 할까봐 다 숨겨놔 먹을 거를. 감사합니다. 아우 갈치조림 맛있겠다. 와 나 밥 먹었는데 또 땡긴다. 이거 성게알 미역국 아니에요? 우와. 저? 와, 아니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사장님의 손맛이 느껴져요. 오, 맛있겠다. 맛있어? 아, 뭐야? 아, 아 맛있다. 어우, 좋아. 저렇게 친한 식당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이야. 뭐 다 가진 거야. 그러니까. 예. 전복도 넣으셨네. 아, 전복도 넣어. 너 안 먹어, 너 먹어. 아, 어, 다이어트 한다니까. 아, 그럼 다이어트는 진짜 언제 끝나는 거야? 워낙에 치열하게 사셨던 분이라 이런 여유가 그죠? 우리가 보기엔 되게 낯설어요. 낯설죠. 성게는? 성게 효능. 뭐야? 이제 오빠들이
효능을 알고 먹어야 돼. 이제 건강 많이 생각하니까 이제 성게는 어디에 좋은가. 맛있게 그냥 드셔. 그런 거 있어. 드셔, 맛있게. 아니, 나 효능이 궁금해서. 해산보다 단백질이 많대. 오, 바다의 호르몬이라고. 바다의 호르몬까지 가시네. 엽산이 높대, 엽산 함유량이. 아이고. 그래서 소화 흡수에 좋고 강장제로 효능이 탁월하대. 그 딱 이제 그 단백살이라는 게 궁금할 거 많을 나이. 네, 호기심이 많아지는 나이. 그래서 지금 한 50대 된 언니들이 뭐 이렇게 톡으로 보내주는 거 보면 미나리의 효능. 뭐 잔뜩 쭉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뭔지 알지? 아. 이거 막 보. 야, 예나야, 넌 뭐 이렇게 찾아보니? 아니, 일단 계속 먹기에 급급하죠. 아. 먹고 그냥 맛있으면은 아, 다음에 또 먹어야지. 그래, 이게 나이 차이가 난다. 아. 미역도 궁금하다. 국물 다 먹으려고? 이상하게 찾아보게 되더라고. 아니, 저 원래 음식 먹을 때마다 맨날 찾아봐요. 이 음식은 어떤 성분이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걸 알고 먹는 거랑 모르고 먹는 거랑 맛이 차이가 다르고 음식을 즐기는 거 자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미역은 요오드, 철분, 단백질, 칼슘. 요오드 알아, 요오드? 요오드? 이제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먹게 되죠. 엄청 찾아봐, 맨날 먹으면서. 아, 근데 이제 나중에 먹는 것도 좀 생각하면서 먹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 영양제 먹냐? 딱 한 가지 먹어요. 영양제가 아니고. 뭐 먹어? 비트 먹고 있어요. 비트도 몸에 좋지. 뭐? 비트. 빨간색. 그래. 갈아서 먹는다고 해서 한동안 계속 그걸 먹었거든. 그래, 비트가 확실히 그래? 확실히 좋아요. 비트의 효과. 아, 뭐. 항산화 작용을 예방해서 암 예방과 염증 완화 효과. 예. 독소 빼고 오니까. 독소 뺀단 말은 없는데. 그 항암 적용하는 게 그게 독소를 빼는 거잖아요. 그런가? 항산화는 이제 그 늙지 않게 늙지 그 산화되면 이제 늙는 거고 노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상 만 멈추게 한다. 상산화가 이제 노화를 방지한다. 많이 드세요 항산화. 아니, 홈쇼핑에서 많이 해봤어요 제가. 어쩐지 줄줄줄 나오더라. 근데 형님 희한한 게 내가 깜짝 놀란 게 비트를 한 일주일 먹고. 화장실을 봤는데 변기가 뻘겋게 돼 있는 거야. 변기가 뻘겋게 돼 있는 거야. 엥? 뭐지? 그게 그냥 나오는구나. 이게 빨간 게 좀 이렇게 이뻐. 이쁜 색깔이야. 안 돼. 아니, 밥. 정말 힘들었다니까. 밥 먹는데 꼭. 다 안 드셨어요? 남았잖아, 봐. 빨간데, 이거 색깔을. 시작하자마자 똥 얘기만 그냥. 따뜻하게. 야, 기껏 얘기해놓고 지금 따뜻하게 먹으라고? 전 다 먹었어요. 아우, 너무 잘 먹었다, 야. 아우, 너무 잘 먹었다. 바로 캠핑 가시는 건가? 아우, 젠젠이. 장막을 걷어라. 어? 캠핑장이 아닌데? 자, 들어가세요.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강아지 되죠?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염색하러 오신 거죠? 네, 옷 먼저 보관해드릴게요. 새치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치가 많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보기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에요. 네, 새치가 이제 생기는 40대 들어가도 이제 새치가 하나씩 생기죠. 맞아요.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 오빠 이런 모습 나 느껴져. 이렇게 나이가 먹었다는 게 새치 염색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고객님 오셨을 때 귀신 보는 줄 알고 손을 그렇게 많이 떨었는데. 응? 왜 귀신? 그 윤도현 씨가 이 윤도현 씨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 윤도현이 진짜 윤도현일 수. 머리 하면서 손을 진짜 많이 떨었었어요. 아, 보통 예약할 때 본인 이름 안 쓰지 않아요? 쓰는데요. 이지혜 이렇게 써요. 네. 난 안 쓰는데. 뭘로 쓰세요? 김민정이요. 근데 김민정이 한데 목소리가 김숙이야. 김민정이요. 저희 손님이 다른 분이 비트 농사를 지어서 비트를 주셨는데 비트 차 한 잔 드릴까요? 비트요? 거시겠습니다. 이게 빨간 게 좀 이렇게 이뻐. 이쁜 색깔이야. 아까 비트 좋다는 얘기 엄청 듣고 왔거든요. 항산화. 아, 그래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네, 한 잔 드릴게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비트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으시더라고요. 아~ 네. 지금 제주도는 비트 광풍이래요. 이거 실험 아, 예. 해보려고 제가 6개월 뒤에 진짜 이게 좋아요? 아 좋다고 하더라고 진짜 좋대요. 빨간에 진짜. 우리 그 영화에 제우 원소. 아 맞아. 그렇게 노래 부르다. 수학하시는 분. 어, 제니야, 내 모습을 봐라. 제니야, 봐봐. 외계인 같지 않아 외계인? 귀여워. 봐봐, 제니야. 어때? 야,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거 어떨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제 조금 걱정이 되시긴 되실 텐데. 어디가? 아, 근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 야, 이거 사람들 엄청 웃기는데, 이거? 이 자체가 웃긴데, 너무? 이렇게 하면 윤도현 씨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우리 있는 우리 이모 같아. 진짜 사모님인데, 진짜? 아. 아, 근데 입었어. 모르겠다. 에이. 에이, 뭐 음악만 잘하면 됐지 뭐. 머리 샴푸하러 가겠습니다. 네. 아 근데 오빠 머리숱이 많아서 숱이 많아. 진짜 멋있네. 저번에 오셨을 때 두피가 엄청 안 좋았었잖아요. 예. 제가 뭐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네, 어디 가든 다 단골이니까 이런 게 너무 좋네요. 그러네, 막 챙겨주네. 뭐지? 뭐야?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어? 네. 우와. 네, 아직 아, 머리숱이 많긴 한데 네. 미리미리 하시면 괜찮으니까 하고 여기 뒤에 돌리는 거 있는데 네, 이걸로. 어, 이렇게 맞추고. 야, 요즘에 근데 이거 많이 하더라. 이렇게? 어, 이거 많이 하더라, 이거. 어, 네. 이게 원래 가족용이라서 네. 제 집에서 쓰는 건데 이런 거 아, 진짜 빨기를 좀 물어보고 나서 해야 돼. 근데 손님들한테 이렇게 고객님한테 특별히 서비스 아 진짜 좋다 진짜. 어, 아니 집에서 이렇게 저거 가지고 있으면서 해도 좋아요. 헤어 케어를. 너 나이 먹기 전에 해야 된다. 빠지기 아, 전에 그럼. 예방을 해야 된다. 아, 바로 사야겠다. 네. 그럼. 너 남 일이 아니다. 이제 금방이야. 네. 바로 끝나고 사용하겠어. 끝나고 바로 사용하세요. 가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차가 바뀐 건가? 엥? 뭐지? 그러니까. 어? 뭐야? 커졌어. 우와! 이게 무슨 차야? 핑크야? 돌아다니면서 좀 음악을 만들고 싶었었는데 그러려면 항상 뭐 호텔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야 되고 방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아, 제가 원래 때문에. 가지고 있던 짐차를 네. 캠핑카로 개조해서 캠핑을 하면서 곡도 쓰고 또 뭐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 멋쟁이 오빠. 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영감이 떠오르는 곳에서 머무는 거예요. 머물어서 그냥 와. 음악 만들고. 제주도에 그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야 진짜 근데 멋지다. 네. 오빠 제대로 즐기시네. 그레이, 화이트 뭐 이런 걸 다 맞췄어. 아, 색도 다 또. 근데 요즘에 캠핑카 개조가 유행이라고 하네요. 엄청 유행이에요. 네. 승합차를 본인한테 맞게끔 개조가 하는 거고 나만의 스타일로. 와 대박이다. 우와. 다 있어? 뭐 다 있는데 혼자? 아, 그럼요. 여기 앉아가지고 딱. 와, 어머, 대박이다. 오빠 저 카페트까지 깔았네. 야, 우리 아빠 난리 나가잖아. 그 정도면 진짜 나도 당장. 근데 전기를 꽂아서 충전했다. 12V 이거 220V. 뭐. 너무 신기하다. 우와 남겼다. 개조 제대로 했네요. 오, 좋다. 야 움직이는 녹음실 멋있다. 이제 창문 열어줘야겠다. 바람 맞는 거 좋아해. 강아지 바람 맞는 거 좋아하는구나. 시원해. 아이고. 오빠는 진짜 제주도를 진짜 제대로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날씨 보세요. 어, 하늘 봐요. 놀는 해변이 죽이기도 보기 완전. 바다 속에 가본 것 같은데. 그냥 에메랄드. 해외 같아요.
우와. 저러면 진짜 좋은 음악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오죠. 오빠가 차박지 캠핑장 어디를 정할지 궁금한데요? 그럼 우리는 그럼 가자. 오빠 정하면. 자, 어느 스팟으로 가실지. 워낙에 제주도에 스팟이 많거든요. 아니, 찾을 데가 없네?